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광주 정신을 상징하는 음식이자 광주의 대표 음식인 광주 주먹밥을 판매하는 1호점 밥콘서트. 이곳에서 5월 어머니들이 두 주먹 불끈, 주먹밥 응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 의료진들에게 영양 만점, 정성 가득, 주먹밥 도시락을 전하고자 모인 5월 어머님들. 동글동글 마음을 담아내고 묵은지로 돌돌 말아 썰어내면 대구 의료진들의 하루를 든든하게 책임질 주먹밥 3종 세트 도시락 완성! 80년 5월, 나눔과 연대를 상징했던 광주의 정신이 깃든 주먹밥 518개가 5월 어머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힘내요 대구 시민들, 광주가 함께 응원할게요. 이른 아침 또 다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은 다문화 지원센터입니다. 이동방역 차량이 멈춰서고 방진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방역 세균 소독제를 채워 넣으면 준비 완료. 1년 365일 다문화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일손을 잠시 멈춰주면 자원봉사자분들이 혜성처럼 등장. 복도부터 빈틈없이 구석구석 방역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벽과 다용도실은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다목적실까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불안은 끝.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스스로 내가 우리 시자원센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자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물론 감사하고, 이 일로 해물로써 뿌듯하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는 방역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코로나19 걱정은 오늘도 맑음입니다. 광주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